1931년 일본 백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방사능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할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 의무화 조례 제정.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조금 안 좋더라도 덜 행복하더라도 우리 자라는 아이들, 우리의 2세들만큼은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아주 무섭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치라는 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치 이하면은 안전하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은 방사능은 기준치가 없습니다.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면은, 많이 피폭되면은 암 발생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적게 피폭되면은 암 발생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이렇듯이 방사능 수치가 적더라도 분명하게 100% 암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만큼은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저는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복지소사이어티에서 인정한 복지후보입니다. 저는 복지를 혜택을 받는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0년을 넘도록 살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덕목이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과 신뢰를 지키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른 것,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겁하지 않은 의원,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도의원, 국회의원 눈치 보지 않고 주민들의 눈치 보고 주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도의원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남동에서 이런 의원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저 같은 의원 하나 만들어서 안동이, 경상북도가 좌초하지 않고 앞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또다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선거만 끝나면은 주민들 위해서 군림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신년으로만 나는 의원을 뽑을 것이냐,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의원을 뽑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6월 4일 6.4 지방선거에 4번 김수동이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6월 4일 날 4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번 김수동.